잠깐만 뭐라고 해야 될까? 흠. 치하 치하. 뭐라고 해야 돼? 트하 트한 이제 모수잖아.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겠지?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아! 유하 유하. 오늘의 컨텐츠. 아, 오늘은 치지직에 온 기념으로 치지직 채팅방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클린봇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클린봇은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AI 기술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숨겨주는 기능이래요. 자, 이 친구가 얼마나 디펜스 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잠깐만, 그럼 방장도 치면은 검열이 되나? 자, 그러면 빨 그냥 쳐지는데? 뭐임? 아니 뭐야? 그냥 되잖아 뭐임? 아이 퍼 뭐야? 갑자기 그럼 버퍼가 걸린다! 진짜 멈춰! 뭐야 뭘 썼길래 이거 부적절한 표현을 이제서야 잡는 거야. 야 버퍼가 걸리는... 야 클린봇이 이제 자기가 못하니까 이거 자체를 멈춰버리면 어떡해! 클린봇 버퍼 생성기잖아! 클린봇을 끄자! 좋았어! 얘들아! 들려! 클린봇 맛이 갔어! 아이고 내 크롬이 맛이 갔다! 아이고 세상에! 됐나? 뭐야 왜 긴 거야? 손들어 봐! 어? 아니 안 길어 안 길어. 자 우리 그러면 제일 먼저 손을 리원이. 자 리원이 친구가 혼자서 11발을 쳐보겠습니다. 자 실험해주세요. 클린봇 켜져 있는데 그냥 둘 다 통과되는데요?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 컨텐츠는 말이야 클린봇의 성장에 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얘들아 기다려! 아이고 또 그러다가 얘가 또 멈춰버리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안 돼! 그만 쳐! 또 방송 튕기면 어떡해! 10발도 되는 것 같고. 아니 10발도 되네? 2짤? 안 됨. 또 C1. 잠깐만요. 너무 빨라. 진도가 빨라요, 여러분들. 아니, 기준이 대체 뭔 거야? 아니, 또 브라... 아. 잠깐만요. 파이어 에그 됨. 야! 야, 이 녀석아 너무 급, 너무 패드립 됨. 패드립 왜 되는 거야? 하나도 치는데? 아니, 이 정도면 클린... 물 건너... 갔는데? 아니, 자나때 큰일 났는데? 아니 오케이 그만 그만. 생각보다 결론이 너무 빨리 나옴. 클린봇은 응애야. 아직 알려줘야 할 게 많아. 이 경험치가 좀 덜 쌓였어. 지금 그러면 클린봇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아. 우리 매니저 두고 하셔야 함. 언젠간 알게 될 사실이었지만 다른 방에서 악용하시면 안 돼요. 카페도 벤이 되나? 실험당해볼 사람? 오케이 그러면 활동 제한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한 2분 뒤에 풀어주면 되겠지? 아 그렇네. 알려주고서 밴을 할걸. 걔 지금 숨 참고 있겠네. 됐다 이제 풀어줄게. 풀어줬습니다. 왔네 왔네. 어때? 카페는 이용 가능. 결론 루머였고요. 정확히 그러면 활동 정지를 당하면 트위치는 밴 먹으면 방송 봐짐? 이거는 안 봐지는 걸로. 아 봐져? 아 봐져. 영정 있어? 이게 영정이야? 자 사용자 차단 먹어볼 사람. 자 그러면은 기다려봐. 손은 안 들었지만 우리 편집자 분이시거든요. 한번 차단해 보겠습니다. 좋았다. 근데 이건 어디서 풀어요? 밴은 했는데 이거는 활동 제한에서 푸는 게 아닌데? 사장님아 채팅은 보여. 채팅만 보임? 방송도 보인데 카페 글은요?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내려보세요. 아! 차단 유저 관리가 있어요. 아니 모바일에서 찾았는데 차단 유저 관리가 있네요. 차단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채팅 써보세요. 땡칠님 채팅 써보세요. 어디 가셨어? 땡칠님? 어?
이제 보여요. 아,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이거 푸는 법은 모바일 설정에 차단 유저 관리. 개별 차단 풀고 새로 고침. 어, 근데 이건 좋은데? 눈물을 왜 쏴? 카톡으로 그 이제 소통하셨잖아. 잠자녀. 그리고 또 뭘 알아볼까? 채팅 부검 되나? 아직은 안 되는데 상단 고정은 되는데 메시지 신고까지도 되는데. 야, 메시지 신고가 있다! 이거 이제 얘기해서 다행이다. 아까 전에 무법지대일 때 서로 신고 박았으면 니네 큰일 날 뻔했어야. 그러고 봇 누군가 개발해주면 좋겠다. 트위치처럼 시청자 채팅 가능하나요? 추첨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듯. 치즈직은 노래 틀어도 저작권 같은 거 상관없나요? 노래 저작권 치즈직 안에서는 네이버 뮤직에 등록된 건 오케이라는데요? 당연하게도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리면 걸림. 치즈직 안에서만 10덕 노래 컷! 치즈직 알람! 난 치즈직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PC, 알람 누락 사바사. 이거 사바사. 난 너무 잘 와. 나 지금 잘 때도 와. 미쳐버리겠어. 그리고 모바일 버퍼 좀 있어. 그리고 또 뭐 있지? 또 좀 개선해줬으면 하는 것들? 어?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어? 이건 고쳐줬네? 채팅이 원래 그 휠 내리는 것처럼 올라갔는데 PC에서 고쳤음. 근데 모바일은 여전함. 채팅 닉네임이 잘 안 보임. 참 컨텐츠 할 때 좀 어려울 듯? 그리고 화이트 모드도 내주세요. 커뮤니티 팔로우 아닌 사람 것까지 뜨는 거 좀 고쳐주세요.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막 팔로우 하시면 치킨을 뿌려요 하는 것까지 싹 다 보여요. 제발 제발 팔로우 한 사람만. 아! 치즈 TTS 안 적으면 그냥 무음 되는 거 개선하면 좋을 듯. 소리 추가. TTS를 안 적으면 이게 훅 지나가버리면 진짜 모르고 지나가서 내가 게임하고 있으면은 이게 너무 죄송하잖아. 개인적으로는 난 근데 5번이 이러면 VR 끼고서는 이게 방송이 좀 어려움. 안 그래도 어두운 모드라서 지금 보기도 어려운데 팝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하면은 이제 이 창 전체를 확대를 해야 되거든? VR 안에서?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클린봇 있으나 마나. 아니, 오늘 했으니까 이것도 적어드려야지. 근데 나는 클린봇 딥러닝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욕을 하는 게 한국인이거든. 라이엇 게임 봐라. 10년째 그렇게 딥러닝을 해놨는데 어떻게든 욕할 방법 찾아가지고. 살짝 요정? 지금 사실 화질 너무 좋아요. 트래픽 순차적으로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본인들 트래픽을 믿지 않고. 근데 이제 사람들 몰리는 시간대에 버퍼링 걸리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신 건지 와다도 안 받고 이제 2차, 3차에 나눠서 받으시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피드백 수용 너무너무 좋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트위치에서는 유저 확인이 됐었거든?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의 방송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이제 VIP 같은 거 넣으면 이게 딱 뜨거든. 그거 안 보이는 것도 사실 좋은 것 같아. 어? 채팅창 크기 조절하는 게 있네. 팝업할 수 있네요. 아, 근데 이거 유저분이 채팅 팝업 모드를 유저분이 벌써 만드셨어. 네이버에서 만든 게 아니고 유저분이 만드신 거네. 아니 지린당.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능력자야? 3일차 치즈직 해본 결과 이제 지금은 요 정도? 근데 크게 막 못 보겠다, 불편하다 이 정도까진 아니고 이제 베타니까 아쉬운 점들 혹시 추가해 주실 수 있나 하는 부분들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알아봤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아,